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6월 27일 월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성막건축자. 본문 출애굽기 31장.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 성경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과 성막 제작 방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작할 사람들을 직접 지목하셨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막을 짓도록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신은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 제조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매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인간이 가진 지혜는 더욱 지혜롭게 되고 재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를 믿고 교만한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혜는 너무나 조잡하고 편협해서 하나님의 비전도 자기 꿈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합니까? 아니면 내 지혜로 합니까? 금주 암송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 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에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마시며 주님 아.
속에 임하시네.